안녕하십니까. 엑스워크트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면, 아니면은 뭐, 지금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면, 잠시 이 방송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음, 이 방송을 키진 것은, 어, 큰 행운이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선 이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남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4번째 지진이 이월 이유로 발생한 것이고요 (5.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남미에서의 기존의 지진들과는 달리 이번 지진은 아~ 어, 제가 봤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최소 오늘, 오늘 저녁에서 어, 내일까지 내일 하루 정도까지는 어, 좀 지진 사항을 굉장히 면밀히 어, 기상 뉴스와 일본 내에서의, 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 내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학생 일본에 계시는 그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내일 하루 정도까지만 어, 지진,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어, 기상청 어, 지진 뉴스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 유튜브에서의 지진 내용들, 유튜버 분들, 아 어, 많은 대지 많은 내용, 많은 채널들의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하던 하나의 채널만 보시고서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채널들을 보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여러 정, 여러 가지의 종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내일 하루까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내일 하루까지만 내일 하루까지만 그좀방 조금 좀 긴장을 해 주시고 긴장이 라는 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튜브 방송을 좀 보시면서 뉴스보다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전 세계 모든 유튜버들이 다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뭐 10시 그 11시 10시 15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이 시간에 아침인 국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잠을 자더라도 또 오후일 수도 있고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 지진에 대한 방송들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유튜브 방송 꼭 보시고요. 그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어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내일 하루까지만 어 유튜브 방송을 좀 보시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상황이 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안전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 글쎄요 이제 하, 어떻게 말씀드리냐니까 그러니까 좀 저한테 어, 컴플레인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진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 근데 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뭐 워닝이나 뭐 어떤 그런 경, 그러니까 경고 경고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어, 항상 제 방송을 들으실 때 이런 그러까 그럴 수도 있는 게좀 그럴 수 있겠다 가능성이 좀어벨 l 을 하다, 어벨 l 을 하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머스트는 아닙니다. 머스트는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 수, 아, 그렇게 하, 아, 그렇게 좀 하셨으면 바란다라는 어떤 호흡입니다 호흡 희망 저희 희망상 꼭 그렇게 하셔서 하셔야 된다 해야만 된다라는 부분 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상황이 지금 보시면은 13번의 지진이 발생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캄차카스키에서 13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지진은 6.6이었고요 5.0, 4.6, 4.3,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음, 캄차스키, 기존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캄차카 반도와 이 쿠릴 열도에서 이런 지진들은, 아, 이게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와,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캔사스, 오클라호마와의 어떤 연관성도 보일 수가 있고, 또한 그 남태평양에서의 최근의 지진들, 남미 지역에서의 지진도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최소한 내일 하루까지만은 좀 지진 상황을 일본에 계시는 그~ 교민분들하고 아~ 어, 저학생분들은꼭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방송을 하는 와중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네 번째 오늘 감차카 반도에서지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지진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4번씩이나 하루에 지진나는 경우는 이런 뭔가 어떤 아 시그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관측하면 아무런아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불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 지진 방송 자체가 말입니다.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진을 방송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 자체가, 걱정과, 우려가체가, 걱정과 우려가 함께 어태치, 어택시, 어태치가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물론 저의 성격적인 부분도 있, 있긴 합니다. 저희 종교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성격일 것 같아요 제가 할때 그니까 사실은 그냥 뭐뭐 뭐 조심하십시오라고 한마디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굳이 뭐 교민분들 유학생분들까지 챙기는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게 좀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어, 남의 일에 좀 간섭을 하고 잘하고 다음에 이렇게 좀 남을 많이 신경을 써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제 성격입니다. 제가 무슨 어떠한 다른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성격입니다. 또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쿠릴열도 및 여긴 쿠릴열도죠. 4.8. 캄체카반도에서 계속해서 어,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진이 발생을 하는 상황은 그는 그, 어, 제가 이제까지 많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좋은 시그널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 정도만 제가 볼 때는 내일 하루 정도만 지켜 오늘 저녁하고 내일 하루 정도만 지진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캄차카 반도에 말씀드렸었죠? 캄차카 반도에그 그 예전에 예전에 보면은 그 세베로 쿠리스크에서 9.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세계 5대 지진으로 얘기하고요. 아 우선은 이 쿠릴 열도 및그 저기 캄차카 반도 모두 지진이 발생이 안 돼서 큰 지진이 발생 안 돼서 피해가 전혀 없었으면 바라고 다음에 이웃 국가인 러시아에도 이웃 국가인 그 일본에도 아무런 사건 없이 아,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